언니의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와우. 우리 반가이 씨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세요. 와! 아버지께서 판소리를 좀 하셨다고 그래서 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릴 때부터 목
목소리를 굉장히 네. 많이 쓰긴 썼어요. 그래서 변성기가 좀 빨리 오고 네. 목소리가 좀 빨리 트인 것 같아요. 아~ 네네.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 듣고는 와닿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많이 쓰시죠. 민족 대명절 추석에 여러분 지금은 달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나가시면 보름달이 정말 예쁘게 떠 있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보름달 떠 있는 추석에 다 같이 이렇게 모인 것도 정말 인연인데 여기서 판소리가 한 소절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이 한가위 보름달 삼아 등지고. 그러니까 이 판소리 한번 들으려고 얼마나 제가 진득히 얘기를 하는지. 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추석날에 아 추석날에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작은 선물을 조금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물이 있어요? 네 준비를 했습니다. 나는 이제 무반주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박수가 꼭 필요합니다. 저희 아까 진짜 많이 했어요. 물 한 모금 마시고 저희가 아까 박수, 화보 이거 한 10번 정도를 연습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죠. 아이, 그럼요. 아까 보셨잖아요. 자신 있어요. 여러분 하실 수 있죠? 네, 한번 가보도록 하죠. 그냥 박수를 저희가 뭐 짝짝짝 하면 되는 거예요? 뭐 맞춰드려야 될 박수가 있을까요? 제가 선창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박수를 이렇게 맞춰서 크게 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예쁜 코스모스 꽃도 많이 피고 꽃타령을 짧게만 보여드릴까. 박수 한번 주세요. 앞으로의 계획 듣고 남은 무대 이어가 볼게요. 아, 방가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열심히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은 방송 활동하고 또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찾아뵙는 무대에 많이 많이 서도록 하겠습니다. 방가이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?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방가이 씨의 무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박수 주세요. 자, 방가이의 신곡 인생은 순리대로 신나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.
감사합니다. 노래 좋아요? 네. 사랑하며 잘 살아보자라는 아주 깊은 뜻의 방가이의 인생은 순리대로였습니다. 이번 곡은 저의 마지막 곡인데요. 날개라는 곡을 띄워드릴까 해요. 날개라는 곡 아세요? 네네네. 제가 몇 년 전에 그 프로 정육체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인생곡으로 불렀던 곡입니다. 마지막 곡 방가이의 날개 여러분들 감상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